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희아입니다. 오늘부터 총 4번의 영상을 통해 저를 만나게 될 텐데요. 먼저 1강, 이미지 메이킹, 2강, 발성과 발음, 3강, 스피치 화법, 4강, 인터뷰 자기소개를 통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이 이미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 이미지는요. 일반적으로 개인, 기관, 상품 등이 대중에게 주는 이미지, 즉 인상을 말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처음 보는데 제 이미지는 어떤가요? 이처럼 사람의 이미지, 이 첫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이미지라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내적인 이미지와 외적인 이미지. 이 외적인 이미지를 먼저 설명을 하자면 의상, 헤어스타일 등 보여지는 이미지를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 저의 헤어스타일과 어떤 외적인 느낌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적 이미지에서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이 헤어스타일입니다. 사람은 얼굴형이 굉장히 다양하죠? 보편적으로 두 가지로 좀 나뉠 수가 있겠는데요. 동그란 얼굴형과 긴 얼굴형 이렇게 나눠요. 그럼 동그란 얼굴형은 어떤 스타일을 해도 대부분 좀 잘 어울리는 편이세요. 그런데 긴 얼굴형을 갖고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좋게 말하면 카리스마가 있고 또 어떻게 살짝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너무 날카로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신경을 쓰실 때 얼굴이 내가 조금 길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머리에 조금 볼륨을 주는 게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제 헤어스타일을 체크를 할 때 보면은 앞머리 헤어스타일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 넘기는 경우가 있죠.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면은요,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분들, 예를 들면 승무원분들, 또 신뢰감을 바탕으로 하는 아나운서분들 어떤가요? 대부분 이마를 드러내죠. 마찬가지로 이마를 많이 드러내면 신뢰감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간혹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니에요. 저는 머리를, 헤어스타일 자체를 이마를 넘기면 안 어울려요. 앞머리를 내려야 돼요. 라고 하시는데 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냥 일자로 딱 눈썹에 맞게 딱딱딱딱 가리는 게 아니라 살결이 조금 보일 수 있게 이마를 살짝살짝 보일 수 있게 스타일링을 옆쪽으로 연출하면 도움이 되겠죠. 또 하나, 옷차림입니다. 옷차림은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데요. 나에게 어울리는 컬러도 있고 뭐 어울리지 않는 컬러도 있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의상도 있고 한데 보편적으로 깔끔하게 입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때와 장소에 맞게 깔끔하게.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헤어스타일, 의상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표정입니다. 표정.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1번은 웃지 않고 얘기를 해보고요. 2번은 웃으면서 말을 해보겠습니다. 1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아입니다. 2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희아입니다. 느낌이 다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유아입니다. 라는 말은 똑같은데요. 느낌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되도록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 게 좋겠죠. 표정이 굳어있는 분들은 같은 말을 해도 조금 퉁명스럽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미소 짓는 훈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짓기 훈련 1단계, 표정을 살리는 훈련 1단계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먼저 입을 다물고 살짝 웃어볼게요. 시작! 2단계, 윗니 치아 4개만 나타나게 웃어볼게요. 시작! 3단계, 윗니 치아 8개가 보일 수 있도록 활짝 웃어보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떠세요? 미소 짓기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면은요, 얼굴의 근육도 조금 풀어주고 사진 찍을 때 웃으면서 찍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팁 하나, 바로 웃을 때
윗니와 아랫니가 같이 보이면 안 돼요. 저 볼게요. 어때요? 조금 코믹스럽죠? 그래서 아랫치아는 보이지 않고 윗니만 살짝 웃어보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겠습니다. 입 다물고 미소 짓기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내적 이미지인데요. 이 내적 이미지는 뭘 가리킬까요? 외적으로 보여지는 걸 제외한 것, 바로 말투, 스피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투는요,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냐면은 방금 제가 말했던 미소 짓기 훈련을 하면요, 말 안에 느낌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유소년 여러분들한테 어머니께서 얘기를 했어요. 밥 먹었니? 어. 밥 먹었니? 어. 느낌 자체가 이렇게 달라지죠. 이런 식으로 일상에 적용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내가 보는 나의 이미지와 타인이 보는 나의 이미지는 어떤 것 같으세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죠. 이 이미지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호감과 신뢰도를 높입니다. 세 번째, 나의 이미지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구성원 전체, 가족의 이미지, 팀 전체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또 우리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초두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바로 먼저 제시된 정보가 추후 알게 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첫 인상 효과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을 봤을 때 저 사람 이미지 별로야 별로야. 첫인상 마음에 들었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요, 5초 안에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확인하고 난 후 빨리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얼굴 표정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마음 표정입니다. 사물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기쁘게 바라보고 이러한 모습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니까요. 이미지 메이킹 최종 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외적인 이미지에 신경을 써라. 신뢰감을 주려면 이마를 드러내는 게 좋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표정 훈련. 표정 훈련 중에서 중요한 것은 미소 훈련과 가슴, 마음 훈련입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웃고 있어도 마음이 긍정적이지 않고 부정적이면 상대방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내적 이미지에서 말투. 말투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상냥하고 친절하게. 아시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제2강 발성과 발음 시간에 만나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